Times. 네, 탑목재가 사운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네, 플레임 메이플 탑 기대됩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플레임 메이플 탑, 다음 시간엔 퀼티드 메이플 탑. 네. 탑이 과연 사운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만약에 그게 미친다면 오늘 스쿼드는 좀 많이 달라지는 네. 양상이 있을 것이고, 그게 없다면은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자인 올라가면서 가성비가 얼마나 내려가나 네. 그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플레임 메이플 탑 좋아하시나요? 저는 사실 퀼티드보다 플레임 좋아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그 퀼티드는 약간 몽글몽글한 느낌이고 네네. 플레임은 쫙쫙한 느낌이잖아요. 네. 저는 그 뭔가 이왕 갈 거면은 불꽃 같은 느낌의 아, 뭐 쫙쫙 하고 싶어? 이게 네. 쫙쫙 하고 싶어. 그렇구나. 그런 게 좋아. 그러면 저도 이누 씨 같은 생각을 똑같이 갖고 그런 플레임. 은총 씨는 퀼티드? 아니 아니. 퀼티드? 퀼티드? 난 다 싫어. 다 싫어? 그냥 이거 블랙? 난 그냥 그게 좋아. 그 올블랙 저런 게 좋구나. 그 아. 심플한 거. 네, 스트레스에서는 그런 게 좋은 것 같고 오히려 그냥 레스폴에서는 조금 이렇게 퀼티드나 뭐 퀼티드든 뭐 플랫 메이플든 그 좀 나무색이 좀 잘 발현된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 네. 그래서 뭐 딱히 어쨌든 메이플 탑이 올라간 걸 무늬목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저희가 취향을 또 여기서 한번 얘기를 네. 해봤는데 그냥 던져본 거죠. 네. 보통 뭐 플레임 메이플 탑하고 퀼티드 메이플 탑하고 같이 있을 때 퀼티드가 뭐 훨씬 정보만 비싸거나 전달하면 재미없잖아. 그래서 이제 야 시끄러. 정보만 전달하면 재미가 없답니다. 아, 머리 아프다. 자 오늘 그러니까 플레임 메이플하고 다음 시간에 퀼티드를 할 건데 네. 이번에 퀼티드가 생각보다 비싸요. 이번 시간이 339란 말이에요. 가격이 339면 다음 시간에 376만원이야. 아, 거의 지금 10만원 네. 30한 7만원 가까이 차이가 네. 나거든요. 그냥 보통 이렇게 그 기타 가격에 1할이잖아요. 1할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는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보통 같은 가격대거나 그냥 무늬에서 그냥 선택하는 그런 건데 뭐 퀼티드를 되게 좋은 걸 썼는지 아니면 저 무늬가 뭐 유독 뭐 되게 비싼 무늬인 건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가격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가성비 영역에서 점수가 떨어져도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이 또 떨어지는 양상이 다를 수 있다는 점 네. 그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나머지 스펙이 다 동일한데 네네네. 과연 사운드 차이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기본 모델을 갖다 놨어요. 네. 2200 기본 모델 네. 그리고 이따가 바로 한번 클린톤 가장 뭐 비교 시연하기 좋은 클린톤에서 몇 가지 네. 비교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저씨 시리즈에 대한 기본 정보는 저희가 1편 2209편에 많이 말씀드려놨으니까 여기 일단 가서 한번 보고 오시고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스펙 네. 살펴볼게요. 아저씨 2200F 3000 아니 339 3000이면 안 되지. 339만 9천원입니다. 많이 비싼데. 네, 전장 99cm, 무게는 3.53kg, 두께는 45mm. 네. 이게 그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애쉬 모델은 43+2였잖아요. 근데 얘는 45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다음 시간에는 43으로 다시 줄어요. 그 차이가 있어요. 스펙 차이가. 무게도 가볍습니다. 저게. 네. 자, 3.53에 45mm 두께, 12프렛 뒷둘레가 77mm고요. 탑은 플레임 메이플 탑. 엘더바디에 아재 오벌 C쉐입 넥에 에스테크 우드 로스티드 메이플 넥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 머신은 고도 매그넘 락 머신 헤드 그리고 본넛 42mm 너비고요. 에스테크 우드 로스티드 메이플 지판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킬 길이 648mm, 22 전보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이고요. 프렛 엣지 트리트먼트가 들어가 있어요. 오오. 픽업은 지난 모델들과 다 동일하게 다 세이머 덩컨의 픽업 세트, 험버커에는 매직 터치 미니 그리고 브릿지 쪽에는 알리코 2 프로 커스텀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 볼륨 원 톤 3웨이 픽업 셀렉터의 다이나믹스 5 스위칭 시스템이고요. 고도 T180이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1802 첫 번째 시간은 1803. 3. 네. 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알겠습니다. 바로 해보자. 똑같은 걸 줘보자. 궁금해서 못 살겠네. 너무 궁금해. 오늘 들을 지금. 궁금해서 못 살겠네. 궁금해서 못 살겠네. 들으셨죠? 너무 궁금해. 아 이걸 들었는데 다음 톤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전 빨리 톤을 비교해보고 싶어. 다르다. 이게 더 밝네. 이게 밝아요. 저게 좋지만 바로 다시 한 번. 바로.
바로 바로. 훨씬 더 육중한 느낌이에요. 자, 요것도 기억해 볼게요. 아펌. 이제 다이나믹스 한번 바꿔보고. 아, 그래요? 여기서. 요걸로 해보죠. 지금 가. 이게 더 밝, 많이 밝아요, 많이. 응. 여기서 치는 안 해. 자, 꽂자마자 프론트 픽업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꽂. 다르다. 훨씬 더 무겁게. 자, 다시 그렇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자, 좀 진해요, 사운드가. 네. 이따가 그 개인 갔을 때 딱 그 브릿지 톤 하나만 비교해 볼게요. 네, 자. 왠지 좀 고급스럽지 않아요 이게? 마샬인가요 이거? 마샬입니다. 네? 마샬입니다. 예. 점잖아졌지? 이렇게 얌전해졌지? 아, 아니군요. 네. 오. 했잖아. 오케이. 네, 전반적으로 좀 육중한 느낌이 있죠. 네. 무겁습니다, 이거. 코러스도 좀 넣고. 마샬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마샬긴 들어보고 마샬긴 선생님 저거 치시고 바로 바꿔 바로 선생님으로. 야 이거 좋다. 우와 이게
바로 비교해요. 네. 바로 바꿔보겠습니다. 장장장장. 이게 하이가 있으면서 이제 중저역대가 같이 올라와서 보는 건지 좀 더 힘 있게 들리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게 개인 양이 더 많이 먹게 느껴지는 네. 게 아까 그 중저역 때 출력이 좋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개인 상태에서는 개인 부스트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더 락킹합니다. 확실히 네. 사운드 차이가 있네요. 있겠죠. 단순히 디자인의 측면뿐만이 네네네. 아니고 네네. 탑이 확실히 사운드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네, 마샬 앰프 얘는 와 강력하다. 얘 그 락머신이다. 인우 형이 말한 것처럼 쫙쫙 뻗어 있어서 어. 상남자적인 느낌이. 네 맞아요. 진짜 쫙쫙 뻗네요. 락머신 느낌이 네. 딱 들어요. 개인을 먹이는 순간 아까 우리가 클린톤에서 비교를 해봤을 때 약간 좀 더 육중해졌다 싶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개인에서 부스터 역할을 하면서 확실하게 짱짱하게 나와주네요. 자 그럼 사운드 시연 듣고 와서 마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자, 뭐 이제 저희가 비교 기준은 확실해진 것 같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아재 섹시 드리겠습니다. 아재 섹시. 네, 섹시한 아재. 좋아요. 네,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아재 루카스. 아재 루카스. 루카스. 좋아요. 저는 이제 처음에는 슈퍼텔레.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은 슈퍼텔레. 슈퍼텔레 이런 느낌의 이번에는 불꽃의 슈퍼텔레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꽃의? 프레임 메이플 슈퍼텔레.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양상이 있었는데 선생님 사운드 33, 가성비 15,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 81점이었고요. 은총씨는 사운드 32, 네. 가성비 15, 편의성 17, 디자인 16 해서 80점. 저는 사운드 32,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6 해서 총점 81점, 평균 점수는 80.67. 지난 시간에 2200 그냥 기본 모델하고 동점이에요. 동점인데 디테일은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 보면 지난 시간에는 사운드가 31점대에 가까웠는데 이번 시간에는 32로 사운드 확실히 올라왔어요. 네. 32점대 초반으로. 선생님이 지금 사운드 33을 주셔서 지난 시간보다 하나가 올랐는데 네. 어디서 내려갔냐면 가성비가 내려왔어요.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네? 근데 의외로 은총씨나 선생님이나 디자인은 제자리입니다. 제자리. 디자인이 저거보다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플레이메이플을 고만고만한 거야. 네. 저도 1점 올라갔습니다. 아, 디자인. 고만고만해. 저는 원래 막 그렇게 단색 이런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네. 저는 1점 올라갔고요. 저는 대신에 이제 사운드 1점이 올라가고 가성비가 떨어졌어요. 아하. 근데 디자인이 하나 올라가니까 전체적으로 플러스 1이 됐고요. 은총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나가 떨어졌는데 사운드가 1점이 올라가는 대신에 가성비가 두 개가 내려갔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돌고 돌아 제자리 걸음. 지난 시간하고 다 다르거든요. 이게 총점도 재밌는 게 저는 계속 아마 81점 정도 나왔을 거예요. 은총씨 81, 지금 80. 네, 근데 이것만 또 80으로 떨어지게 되는. 네네, 그렇습니다. 은총씨가 지금 81, 81, 80이에요. 네. 선생님은 82, 81, 81. 네. 저는 81, 80, 81. 그러니까 지금 셋이서 다 뒤엉켜 있어요. 이렇게 네. 고만고만하게 이렇게. 사람이 다 이렇게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0점대 초반에 정말 그 언저리에서 아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쟤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저 정도면 디자인 점수 변화 있지 않아? 그러니까 저 정도면? 아니야? 저것도? 아, 까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까봐야 할 것 같아요. 두 분 다 지금 반응이 뜨뜻미지근해요. 자, 다음 시간에 대신에 이제 가격도 37만원 확 올라갑니다. 아유, 가성비에 또 악영향이 있어요. 네.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번 시간에 플레이메이플을 통해서 이게 사운드적으로도 차이가 있다는 걸 확인을 해봤으니까 이걸 여기다 대기시켜놓고 이번엔 얘로 해야지. 얘로 해서 비교를 해봐야지. 이번엔 그 메이플 탑끼리 예, 탑끼리 얘랑 차이 있는 건 네, 알았으니까 네. 자, 다음 시간에 탑끼리 또 비교시연 네.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총씨 마무리 해주시죠. 네, 다음 편이 마지막 편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방구석 뮤지션은 어제고. 네, 다음 편이 마지막 편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아, 너무 김은총 때문에 웃겨 죽겠네. 아.